네, 통신주들이 과거의 통신주와 좀 다르게 신사업도 만들어가고 있고 또 OTT 시장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SK텔레콤 보고 계셨네요. 네, SK텔레콤 봐야 되겠죠. 네, 네, 오늘 오르니까 봐야 되겠죠. 네. 네, 최근에 시장의 통신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배당 매력입니다. 네. 자, 배당 매력 하면은 LG유플러스가 넘버원, 네, 그다음에 KT가 넘버투, 그다음에 SKT는 배당 매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SK텔레콤이 왜 배당 매력이 이번에 좀 떨어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건 바로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가운데서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배당이 별로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당연한 현상이고요. 네. 자, 그러면은, 자, SK텔레콤 오늘 주가 올라가는데 왜 올라갈까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배당의 매력에 대해서 통신주를 봐야 되는데, SK텔레콤은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급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세 가지 이슈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적 분할 후에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한 21조 대 정도 될 겁니다. 28조 정도 예상하는 거니까 업사이드는 20% 이상 남아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업 가치 증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 증가입니다. 네. 5분의 1로 액분화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그 카카오페이 말씀하시면서 12월 달에 코스피 200 편입, 네, 편입에 대한 말씀드렸죠. 이슈를 말씀하셨는데, 네, SK텔레콤이 두 개 회사로 구분되거든요. SK지주사, SK텔레콤하고 SK스퀘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SK 그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있고요. 최근 이제 자사주 처분 결정이 났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다소 좀 부족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그렇지만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처분 결정이 긍정적이야? 그거는 내용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좋고요. 지난번에 인적 분할, 액면 분할, 임시주총 통과했고 200 편입, 이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차트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독님 화면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우리 또 이데일리의 우리 또 각 부장은 공매도 비율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SK텔레콤이 지금 그 흐름을 보면요, 올랐다가 빠졌다 했잖아요. 31만 원인데 과연 공매도 비율 차트 개념으로 봤을 때 주가가 에너지가 상방향일까? 그렇습니다. 상방향입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20일간의 공매도 추정가가 얼마냐면 30만 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쫙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이유가 없다. 따라서 에너지가 하방보다는 상방에 가는 게 높기 때문에 SK텔레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우리 큰 손들은 SK텔레콤 수급은 어떻습니까? 지금 수급적인 면에서 보면요, 최근에 아직 뭐 시원한 느낌은 없어요. 예, 시원한, 네, 느낌은 없는데 최근에 좀 계속 팔았잖아요. 예, 팔았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은 오늘이 외국인이 11만 3천 주 정도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와주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강하게 좀 들어와주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수량으로 보면은 11만 3,749주가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그동안에 주식을 소각을 했기 때문에, 네, 보유 비율이 높아서 바로 수급에 유입이 안 됐는데, 네, 정지를 임박해서 외국인들 수급이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실 수 있고요. 화요일 날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네. 네.